사랑채래. 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자. 또 가지고 나오십니까 사장님? 아, 와, 예. 이야. 잠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아니 이거 지금 이게 뭐의 메뉴가요? 저희 묵은지 쪽갈비집이라고요. 예, 저희 묵은지 쪽갈비요? 예. 저희 메인입니까? 예, 이게 메인이고요. 저희 가게는 좀 매운 음식 하는 집이라서 지금 제일 매운 5단계. 5단계? 예, 제일? 음식이, 예. 아, 아니, 뭐 저희들은 뭐 서로 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 아니요. 매운 5단계를 가졌으면 괜히 매울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저희가 소스를 담글 때 그 캡사이시라든지 그런 재료가 아닌 이제 저희가 고춧가루로 이제 매운맛을 내니까 이제 다음 날 이렇게 매운 음식 드셔도 속에 이제 거북함이라든지 아 묵은지 그러니까 예 아니 저희가 직접 제가 만든 소스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춧가루 매운데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드셔도 부담 없이 맵다 소스도 예, 숙성 시켰나요? 예, 예 저희도 이제 한 30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자극적이지 않겠네. 예 이제 과일도 많이 들어가고 예, 각종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묵은지라고 해서 묵은지는 들어갔죠? 예, 예. 아 묵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깊이 있는 맛이 나오겠다. 그래서 색깔이 되게 고와요. 예 닭볶음탕 순한 맛으로 아 그대로? 예, 예.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그냥 5단계 왔으면 예.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큰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뭐부터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먹어봐야 돼. 순한 맛을 먼저 드신 다음에 순한 맛. 예. 오, 나 묵은지가 땡기는데 일단은. 아, 제가 묵은지는 잘라드릴게요. 아 예. 원래 치즈알바도 아시는 거 아닌가요? 세로로요? 네, 세로로 찢어주세요. 이게 군산이 고향이라 먹는 맛은 제대로 세로로 찢어가지고. 군산입니다, 어쩐지 미인세요.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묵은지는 사장님, 네. 누가 담그신 거예요? 묵은지는 저희 이제 외갓집에서요. 외갓집에서? 예. 와, 진짜 맛있겠다. 예. 메인이 묵은지. 되게 부드럽게 찢기는 것도. 보기만 하는데 힘이 고이네. 너무 많이 익히면 식감이 떨어져서. 아. 예.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비를 싸서 먹는 건가요? 예, 김치하고 네. 콩나물하고 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번? 쌈하고 먼저 하나 드릴까요? 네. 자, 매운 거 좋아하죠? 아, 어, 저는 좋아하죠. 그럼 뭔지?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뜯으려면 저거 잡고 자꾸 뜯으려면 좀 걸리겠는데, 그죠? 예, 먼저 고기 먼저 드신 다음에 묵은지 나중에 먹는 건가요? 예. 네. 고기 먼저 손을 잡고 먹는 거예요? 집게로 예. 야. 이걸 딱 먹었을 때 이 모양이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아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후자. 아니게? 아니. 아니 이렇게. 그렇죠. 한번 뜯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묵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묵은지 향이 쫙 올라오는데 한번 잡아봐야지. 되게 부드럽게. 이거 그냥 톡 떨어지네? 즐겨가지고 뜯으려고 했는데 그냥 알맞게 떨어지네요. 네, 지금도 고기 작업 열심히 하고 나오는 중. 먹기가 수월한데 와 양념이 쫙 빠가지고 하나하나 칼집도 내으시고 예, 드시기 편하시게 칼집도 내고 어떡해. 뭐죠 갈비 뜯는 것 좀 생각하고 힘주려고 했는데 힘줄 필요 없네. 와 바로 뜯겨요. 아, 괜찮으세요? 매운맛은 매운데 매워 숙성이 돼가지고 양념이 와 맛있게 맵네. 저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맵네요.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아. 이제 시작이실 겁니다. 아, 조금 있으시면 시작이에요 이게? 네. 올라와야 해도? 예. 음? 근데 저희는 매운맛이 또 금방 가셔요. 손님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매니아분들은 여기 한번 빠지면 중독되겠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더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하나 먹었는데 매우면서도 와, 착착 입에 감기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캡사이신은 안 쓴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쵸? 고춧가루를 총 네 종류로 써요. 예. 네, 이제 청양고추, 일반 고추를 곱게 갈은 거하고 두 가지를 또 추가로 넣는데 이제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예. 비밀인데 왜 꺼내줬어요? 예. 야, 고춧가루 네 종류를 쓴다고요? 예. 고춧가루 하나는 되지, 뭐 여러 가지가 돼요? 어떤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아, 예. 고춧가루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이제 예, 고춧가루. 외국산 고춧가루. 예. 매운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각 나라마다 매운 고춧가루들 맛이 조금씩 딱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예. 근데 저희도 이제 매체 소스를 만들 때 이 고춧가루, 저 고춧가루 다 혼합을 해서 이제 제일 텁텁하지도 않고 예, 매우면서 예, 손님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거를 최대한 고려해서 한다는 게 딱 선택이에요. 이게 매우 맨 처음에는 약한데 슬슬 파고드네. 근데 강하지는 않으면서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매니아들 많으시겠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 한쪽 먹고 맞아. 이야, 이거 이거를 사양 먹어야 되겠네. 한 이유를 알겠어요. 아, 네. 이게 지금 콩나물국인데 차가운 거야. 냉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 불 꺼줘야 돼. 아. 근데도 계속 땡겨. 지금 돌돌돌 말아놨어요. 네, 묵은지를 한번 또 먹겠습니다. 어, 깔깔하게 올라오는데 묵은지 세로로 찢어가지고 요거. 묵은지 매운 거 아니에요? 네, 묵은지도 좀 많이 소스를 먹었을 거예요. 우와, 이거 겁나는데. 네, 오히려 저희 묵은지를 또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요, 묵은지가 깊이 있는 맛이 나오잖아요. 네. 먹었으니까. 이거 매력 있어. 어, 그래? 매력 있어. 매운데 하나 더 먹었어. 여기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여자분들 되게 맵고 맛있는 묵은지 아시죠? 밥도 비벼 먹어야 돼요. 맨 네. 마지막에 먹어. 그리고 이거 남은 거 아깝잖아. 네. 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거기 여기다가 가위로케 한 대 밥 비벼. 네 맞아요. 딱 봐도. 야 진짜 이거 환상이다. 그쵸? 땀 뻘뻘 흘리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맛. 여기 매니아 분들이 많이 오시겠는데요? 네 저희 원래 4단계까지밖에 없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더 매운 맛을 원하셔서 이제. 솔직히 좀 6단계까지 만들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5단계에서 끝내려고 좀 5단계를 4단계에서 좀 네, 더 맵게 지금 5단계 네. 되게 재밌어요. 맨마왕 불지옥맛 저 언뜻 봤는데 4단계 지옥맛 맵부심 맵부심 뜻이 뭐죠? 아 매운 거에 대한 그 자부심? 네 자부심 가지는 3단계 맵허세. 야 저희 집사람도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야 이 맛을 맛봤으면 정말 여기 단골 됐을 텐데. 아. 야 길이 좀 서울하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다음에 오게 되면 꼭 들려야 되겠다. 아 예 꼭 방문해 주시면 아, 더 매운 맛으로 정말 환상적인 맛인데 매력 있는 맛이에요. 매운 맛은 중독성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포장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포장이. 저희 그쵸? 지금 배달 주문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배달해가지고 온 가족이 집에서 그냥 되게 뭐 밥도 싸먹고 막 하면서 그냥 이 소스가 뭐 국물이 남아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주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추가 주문이 있어요. 묵은지라든지 이제 쪽갈비라든지 근데 거의 묵은지 매니아층이 많아서 저희 이제 묵은지 추가 손님도 네.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 메뉴를 갖다가 사장님이 다 개발하신 거예요? 예. 혼자? 예, 이제 가게 메인 메뉴에 대한 이제 소스에 관한 거는 예, 제가 직접 사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장사하신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아, 10년이면 내공이 있으시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거죠? 네, 많이 넘어져 봤죠. 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분치고는 표정이 정말 무덤덤하셔. 근데 그 묵직하시기도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시면서 긴장해서 여기 좀 10년 되셨는데 여기서 가게 하신지는 몇 년이죠? 아 여기에서 한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이전을 했어요. 아... 예,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예, 때 이제 홀을 정리하고 배달만 하다가 예, 이쪽으로 이전하신 지 얼마 됐어요? 이전한 지는 지금 한 6개월, 10개월? 1년이 안 됐어요? 예, 잘 됐네. 지금 시청자분들, 단골 고객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미쳐. 또 새로운 고객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예,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맛. 그냥 말 속에서 그냥 화끈하게 하시네. 근데 사장님, 근데
이 음식을 혼자 개발하시고 이 정도 열정이 있는 분들은 예. 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맛깔스럽게 잘하신다. 소문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노래 한 소절 좀 듣는다면 어떤 노래가 있다? 노래요? 예. 집이 뭐 별거겠어요. 느곳이 되겠다면 그게 그림이죠. 나는 하루 아니요, 제가 노래를 제가 모르는 노래 잘못 선택했어요. 막 그런 것인데 노래를 왜 이렇게 대가리가 네. 없어요.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웃으면 내게 돌아와줘.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나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건드레 만드레. 두 분이서 사귀는 사이에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세요? 사장님? 자기야 내가 오늘 예? 내가 오늘 아 근데 매운맛에 확 취하셨나 봐. 술에 취한 건 아닌 것 같아. 다 취했어요. 분위기 매운맛 아, 여기 매운맛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뭐냐 그 혼수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와. 근데 요 매운맛에 빠져가고 계속 오시는데 몇 년 단골이세요? 한 18년? 아니 여기 온 지가 지금 1년이 안 되는데 18년이라는 건 너무 시간이 오늘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으시다. 아니, 아니 이거 단골 고객 맞으시죠? 예, 예. 아 너무 재밌으시다. 자주 오세요. 항상 이러세요? 오셔서? 예 밝으세요. 여기 저 음식 먹어보셨잖아요. 매운맛 네. 한번 내가 먹었을 때 이 음식은 어떤 맛이다 한번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손님이. 이 쪽갈비 같은 거는 네. 와이프가 집 나가도 안 찾을 만큼의 우와. 닭도리탕 네. 오. 진짜 두 번 재혼하고 세 번 재혼했는데 표현이 너무 막가지세요. 네. 아, 지금 저희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아기 선생님 손님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화끈하네. 음식처럼 아주 그냥 매운맛이 탁 나오니까 손님들도 그냥 어우러지는 게 아주 뜨겁네. 원더풀! 매워야!